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앞전에 배웠던 챕터 1이라는 부분이 일제가 우리를 10년대, 20년대, 30년대마다 통치했던 방식에 대해서 배운 거라면요, 지금 앞으로 배울 챕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에 대항하는 우리 조선의 어떤 항일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무엇부터 생각나세요? 당연히 김구 선생님부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하나의 정부가 왜 그리고 언제 생기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10년 단위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 배웠습니다. 1910년대가 무단 통치기였다면요, 1920년대는 문화 통치기겠죠. 이렇게 통치 방식이 바뀐 데에는 일본의 경제력이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이 거국적으로 항일투쟁운동을 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볼 그 거국적인 항쟁투쟁이라는 건요, 우리 유광순 언니가 힘들게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 퍼졌던 바로 3.1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각성을 하게 돼요. 아, 우리도 힘을 모아서 싸우면 저 일본놈들을 무찌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힘을 통합해줄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 지도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도부가 생겨나니 총 3개의 지도부가 형성이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영토가 있겠고요. 아래로는 중국 영토가 있을 겁니다. 서울, 지금의 서울인 한성 지역에는요, 당시 한성 정부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 민중들을 지도할 지도부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또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아랫부분인 상해 지역에는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러시아 영토였던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3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3개의 정부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3개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통합할까? 그리고 하나의 정부의 정치 형태는 어떻게 할까? 라는 많은 고민들을 한 끝에 바로 오늘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의 통합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은요, 한성정부, 그리고 여기 있는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세 개가 모두 모여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되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중요함으로 밑줄을 쳐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정치 형태인 정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권을 분립하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의 우리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 형태를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는 것. 이때도 역시 삼권 분립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치 형태는요, 민주공화제를 따릅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인 것 모두 다 아시죠? 역시나 여기다가도 밑줄 치고 별표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형태라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우리 이렇게 세계의 정치 정부를 통합하긴 했지만 인물들 간에 조금씩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를 했던 사람, 그리고 한성정부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를 했던 사람, 여기 상해 역시 첫 번째 우두머리를 했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었고, 그것을 어떤 권력을 좀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는 대통령 해라, 누구는 국무총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두머리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국무총리를 인정해주는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형태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밑에를 보면 통합 직전의 임시정부라고 해서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가 있었다는 것 여기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중요합니다. 볼게요. 먼저 행정을 보면 비밀연락조직망이라고 있어요.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 모두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정보를 하기 위한 비밀연락망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륜양행 그리고 백산상회라는 하나의 어떤 상회들을 통해서 돈을 모았고 이것을 임시정부로 갖고 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보면요.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했다. 누구를?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그리고 구미위원부라고 미국에다가 한화의 외교관식으로 이승만을 파견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외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무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외교를 통해서 미국 혹은 유럽의 힘을 빌어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로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교에 집중을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문화를 볼게요. 첫 번째는 독립신문입니다.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독립신문을 발간했고요. 그리고 밑줄 사라류 편찬소를 발간을 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은식 선생님이 이때 사료 편찬소의 장을 맡아서 한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서술한 역사책들을 펴냅니다. 군사를 볼게요. 군무부라는 걸 설치를 했고요. 또 군사 교육을 위해서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편성하기 위해 육군주만 참의부를 편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은 아주 소략한 내용이었어요. 국무부를 두긴 했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그런 부서였고요. 또 육군무관학교 역시 졸업자가 단 1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군사를 키울 만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독립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임시정부가 마련을 한 그런 어떤 독립군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독립군을 우리랑 어떤 우리 산하로 들어올래? 라고 하면서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독립군을 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군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요. 무력이 아닌 외교였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참고자료는 읽어보는 걸로 하고 설화는 세 번째 국민대표회의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볼게요.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의 조직이 붕괴되었다. 우리나라의 비밀연락망이 붕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로부터 돈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일본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로써.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요, 외교 활동의 성과가 적었다는 점이에요. 외교관을 파견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 사람을 보냈지만 모두 다 실효가 없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외교 독립론에는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외교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진짜 무장투쟁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떤 무장투쟁론자들, 특히 신채호 같은 분들은 아주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누군가들은 나라의 독립보다는 계급의 독립이 우선이다 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게 되고, 이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어떤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벌어지기 이전에 임시정부는요, 여러 파들이 나눠져서 대립하는 그런 형세였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1923년도에 드디어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소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안창호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소집이 된 겁니다. 목적을 볼게요. 독립운동의 전선을 통일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파들이 모여있는 것 이제 다 합치자. 그리고 외교투쟁이 옳은가 무장투쟁이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경과를 볼게요. 이때에는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누어져서 이들이 심하게 투쟁을 합니다. 그 아래 있는 표를 볼게요. 개조파가 있고 창조파가 있고 또 현상유지파가 있죠. 대표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김구 선생님 이 있는데, 개조파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좋게 변형시키자, 그리고 독립투쟁론자들의 어떤 중심기구 역할을 그대로 하게 하자 라는 주장들이었고요.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필요 없다,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온건한가요? 개조파가 훨씬 온건하고 창조파는 좀 급진적인 입장인 걸 알 수 있죠. 현상유지파를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가 어때? 그대로 유지하자 라는 파였던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볼게요. 개조파는 실력 양성을 하자, 그리고 자치운동이라는 거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자치,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스리자는 것으로 아주 개량적인, 좀 변질된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은 외교 활동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외교 독립론이 맞다고 주장했던 입장이죠. 창조파를 볼게요. 이들은 외교가 아닌 무력항쟁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신채호 선생다운 그런 모습이죠. 현상유지파 볼게요. 임시정부를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던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맞았을까요? 디귿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결렬됩니다. 어떤 협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조파는 탈퇴해버리고요. 창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만이 남아서 연해주라는 지역에다가 한 정부를 세우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자 아시죠? 한 정부를 세우자 라고 주장을 했지만 연해주의 주인이었던 소련이 왜? 남의 나라에다가 니네가 정부를 왜 세워? 나가! 이래가지고 이 한정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파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요. 개조파 나간 상황에서 창조파 나가고 오직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김구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밖에 안 남아서 그대로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임시정부는 약화된다고요.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중심이 되었던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지도부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세계가 생겼고 결국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었지만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이 정부 역시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 좀 안타까운 결과였죠. 그 다음 결과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 뒤에 있는 참고자료를 볼게요. 이승만의 청원서라는 게 있죠. 이건 역시 좀 선생님으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이승만은요,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에게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우리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독립을 시켜주세요가 아닌 국제연맹이 우리를 좀 다스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편지는 윌슨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특히 신채호 선생은 아주 이것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탄핵시켜버리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합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왜 독립시키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승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분노해서 이승만을 탄핵시켜버리는 겁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를 보면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각 세력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은 네 번째 헌법 개정 및 정부의 변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1차 헌법이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 헌법입니다. 이때 정부의 수반, 우두머리는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때 정부 형태를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별표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내각제가 절충된 형태였지만 우리는 좀 쉽게 그냥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을 합니다. 2차를 볼게요. 1925년입니다. 이때는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있었고요. 이것이 결렬된 후에 임시정부가 약화되었죠. 그 이후에 개헌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를 운영해 나갑니다.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여러 명의 내각 수반들이 함께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3차는 27년입니다. 이때에는 집단 지도체제를 활용을 합니다. 왜 집단 지도체제를 했냐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주 침체기를 맞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각개정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김구는 모두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돌아와라. 그래서 집단으로 다 함께 지도자가 되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집단 지도체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4차 1940년대 볼게요. 이때 드디어 김구 선생이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찰을 보면은 1940년이에요. 1940년은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했던 진주만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을 제외한 뭐 중국, 조선, 그리고 뭐 어디가 있을까요? 유럽, 미국 다 함께 일본에 맞서서 싸웠던 시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강력하게 지도할 어떤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구가 주석이 되어서 주석 중심 체제로 임시정부는 운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다가도 별표를 칠게요. 1944년 5차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각각의 독립운동 단체들마다 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들이. 그 대장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주석뿐만 아니라 부주석까지 함께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에서 주석, 부주석 체제가 되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1차, 2차, 3차 대통령 내각 집단 주석 외우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각각의 헌법이 개정되기 위한 계기들과 배경들을 설명을 해줬으므로 그것들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참고자료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프린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모두 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보기 위해 1940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지 다시 말해드릴게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습했고 그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태평양 전쟁으로요, 일본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즉 연합군이 되어서 일본에 맞서 싸웠던 시기죠. 그 연합군에 조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같은 연합군,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까지 모두 다 힘을 합했던 시절이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선생님이 여기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1937년에 일본은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중일전쟁이죠. 생각보다 일본이 너무 강했어요. 중국이 막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하나라도 자기네들의 아군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낸 아군은 바로 조선인들이었어요. 조선인들이 당시 한반도를 피해서 중국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로 자금을 주고 우리 학교, 군사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해! 라고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조선에게.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우리가 니네 공관을 하나 만들어줄게. 그 공관에서 안전하게 지내 라고 하죠. 그 공관은 바로 충칭이라는 지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보이시나요? 충칭이란 지역에다가 청사를 마련합니다.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먼저 안전한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강력하게 끌어갈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 당의 이름은 바로 한국독립당이었죠. 이건 역시나 1940년에 만들어집니다. 한국독립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 조선 단체들을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의 슬로건 혹은 강령 같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강령을 제정하는데 그 강령은 조소왕 선생님이 썼던 삼균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 세계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는데 세계란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교육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말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어느 정도 나누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소왕 선생님의 기반을 두어 삼균주의까지 만들고 나서는요, 우리도 여기 태평양 전쟁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로 군대를 만드니 그 군대의 이름은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194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은요, 연합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 더하기 유럽 여러 나라죠. 연합군에 우리 조선군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광복군에 속해 있던 군인들은요, 뭐 인도랄지 미얀마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석이었던 김구는 우리가 연합군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쳐들어가자,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자,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무찌른 후에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국내 진공작전까지 펼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9월에 쳐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고, 항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탄식을 했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우리의 힘으로 되찾지 못하고 연합군들이 대신 되찾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할 만한 어떤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파트는 곳곳이 다 문제예요. 그리고 곳곳이 다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좀 잘 봐주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 저라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회 고급 45번입니다. 가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우리는 연도를 한번 볼게요. 1923년이죠. 그러면 먼저 딱 눈치를 좀 채야 합니다. 아, 일제강점기구나. 그리고 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 이거 국민대표회의네. 눈치를 채야 합니다. 가볼게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지금 임시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듣는 정도이니 다시금 무장운동을 준비할 책임있는 독립운동기관을 하나 세워야 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즉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기관을 세우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파죠. 신채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나를 볼게요. 이건 역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활동한 역사가 있으니 이를 없애지는 말고 고칠 것은 고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때? 고칠 것은 고치고 유지하자. 즉 개조파의 입장이고요. 안창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보기를 볼게요. 1번 가. 이승만이 주창한 독립운동 노선에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외교론에 집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하였다. 맞죠? 2번 국고를 한으로 하는 새정부 결성에 기반이 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이들 창조파들이 임시정부에 그대로 남아서 연해주에 한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그랬죠. 하지만 소련이 야 나가 함으로써 한정부는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나 신숙, 문창범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틀립니다. 4번, 나, 임시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를 개조하려 하였다. 맞죠? 5번, 가, 나, 국민대표회의에서 대립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20회 5급 37번입니다. 가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각 대통령 중심제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사이에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1차 개헌 내용이고요. 내각 책임제는 2차죠. 그러므로 1919년부터 1925년 사이가 바로 가가 되겠네요. 1번,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 여기 한국광복군 1940년대입니다. 틀립니다.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삼균주의? 이것도 40년입니다. 3번,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진공작전? 여기 국내진공작전? 이것도 40년입니다. 아니, 이거는 44년입니다. 틀립니다. 4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선전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선전포고 40년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국민대표회의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23회 고급 46번이고요. 다음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제3장의 건국을 내용해 보니까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의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봐봐요.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등, 교육적인 균등을 외쳤던 사람은요. 바로 여기 조소황 선생님의 삼균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 쓰여진 글이겠네요. 기억을 볼게요. 신채호에 의해 작성? 아닙니다. 조소황 선생님이 작성. 니은, 조소황의 삼균주의의 기초. 이게 맞겠네요. 디귿, 의열단 활동 방향 제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발표?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임시정부를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챕터 3번째 사회경제적 민족운동과 무장독립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칠판이 깨끗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벌였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반도에 왜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었냐면은 당시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알죠? 바로 전신이 소련입니다.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조선으로서는 당연히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유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섬나라인 일본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에 점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한민족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들은 사회주의를 믿고 누군가들은 예전과 그대로 민족주의를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한민족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니 그게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지게 되는 분열된 모습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보면 민족운동의 분화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 볼게요. 먼저 민족주의자들은요, 민족의 해방이 우선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일제로부터 무엇보다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은요, 민족의 해방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주 혹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와 농민이 해방하는 것이다. 즉 계급이 해방이 우선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크게 노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힘을 단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을 볼게요. 민족주의자들은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실력, 우리의 교육적인 실력을 향상하자. 그럼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라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사회자들은요, 대중운동에 전념을 합니다. 대중들이라 하면요, 청년들, 학생들, 학생, 그리고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주의가 빠르게 펼쳐나갔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체를 볼게요. 민족운동은요, 지식인, 그리고 지주, 자본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상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외쳤고요. 사회주의는 아랫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지식인, 농민, 노동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왜 지식인이 포함되냐면은 일본 혹은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 왔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지식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나누어 있었고 각각이 따로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먼저 사회주의 운동부터 볼게요. 사회주의 운동은 대중들에게 몇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대중운동이라고 합니다. 괄호 2번의 여러 사회운동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펼쳤던 운동입니다. 먼저 여성을 볼게요. 바로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활동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되었다고 됐습니다. 후에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신간회라는 단체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를 통합했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어떤 여성단체, 자매단체로서 생긴 단체가 있으니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입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들은요, 기관지로서 근우를 발간하고 강연회 혹은 부인 강좌들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청년운동에 대해 볼게요. 두 번째 줄을 보면 조선청년총동맹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청년들이 만들었던 단체는요, 조선청년 총동맹이라는 단체, 그래서 우리는 조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년운동에 대해 볼게요. 아주아주 유명한 방정환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천도교 소년회의 어린이날을 제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보기에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나 연도를 좀 신경을 쓰세요.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는 것 알아두겠습니다. 네 번째, 백정에 대해 볼게요. 백정은 뭐 했던 사람인가요? 조선시대 때 뭐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을 도살해서 그 가죽이나 살들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천신함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로 모든 신분을 없애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죠. 그래서 이들이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는 니은을 볼게요. 진주에서 무엇을? 조선형평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 그리고 백정 자녀에 대한 동등한 교육을 실시해라,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참고자료의 조선형평사 설립 취지문은 읽어보고 저랑은 바로 세 번째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민족주의자들이 펼쳤던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무엇?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민족 기업 설립, 뭐 물산 장려, 민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민족 기업의 설립입니다. 왜? 어떻게 민족 기업이 설립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의 배경은 바로 회사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1920년도에. 일본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에 남아 도는 그런 자금들을 한국에 투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령을 철폐해버려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게 되었죠. 이제 신고만 하면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던 조선인들은 민족기업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볼게요. 경성방직 주식회사, 그리고 평양메리아스 공장, 무슨 평양고무신 공장, 이런 기업들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공업 위주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중화학 공업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민족기업들은 이런 경공업에 취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물산 점령 운동에는 별표를 하나 쳐주시길 바랄게요. 배경을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관세 철폐 움직임,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관세 철폐는요, 1920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네들의 공산품을 우리나라에 모두 다 싼 값에 팔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를 철폐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을 일본은 참 잘합니다. 관세를 철폐해버렸고요. 경과를 볼게요. 여기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조만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주세요. 문제를 풀 때 키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조만식이라는 분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설립했다. 언제? 1922년에. 그래서 장려회를 설치하자 23년에 물산장려운동이 확 전국적으로 일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볼게요. 이때 구호로는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사람 것으로 쓸 구호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다는 것,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관세가 철폐되어 버리자 일본 상품이 물밀듯이 싼 값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 기업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기업가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토불이 아니냐,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것을 일반 대중들이 사주십사 하고 벌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은 배척하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애용하자 라고 외쳤던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인 거죠. 그렇다면 결과를 볼게요. 민족 기업의 생산량이 상품 수요에 미치지 못해 토산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친일 세력이 관여함으로써 일제와 타협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보였다. 그래서 영세민의 생활경제가 압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민족 기업들이 사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하자 일반 백성들은 알았어, 조금 비싸거나 조금 더 좋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쓸게 라고 하면서 막 국산품을 애용을 합니다. 그러자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 수요량이 높아졌고 그럼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당연히 일반 영세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기업은 아주 녹아난 거예요. 좋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뭐 조선 물산장려의 취지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요. 저랑은 세 번째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전에 식민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잠깐 건드리고 왔던 부분이죠. 배경을 보겠습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으로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민족주의자들, 우리나라의 힘으로 대학을 한번 설립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언제? 23년에요. 경과를 볼게요. 이상재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분 역시 민립대학 운동의 문제를 풀 때 키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조선교육회 중심으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조직해서 이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금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볼게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대신 일본이 설립해주죠.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학 교육을 받으면 조선인들이 똑똑해지고 점차 식민교육에 반대할 것이라는 걸 일본이 안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고등 기술을 가르치는 뭐 의대,
공대 이런 거 설치 안 해줘요. 그냥 일반 문과대만 설치해주고 하는 좀 비열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4번 문맹 편취 운동에 대해 볼게요. 이건 역시 민족주의자들이 민중을 계몽하자, 교육적인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것이었죠. 초기에는요, 야하 그리고 강습소를 설립해서 한글을 보급해주고 미신을 타파하고 구습을 제거하는 등 농촌 계몽 운동을 벌입니다. 하지만요, 이제 계획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섭니다. 먼저 니은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때 한글 교재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동아일보가 생활계몽 운동을 펼칩니다. 동아일보가 분화로드, 조선이 한글, 이렇게 문자 보급, 이렇게 짝을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보기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출제되니까 짝을 맞출 수 있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저라는 문제 풀겠습니다. 1번 2회 2급 3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여성단체는 딱 보니까 1928년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1번의 근우회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의 여성단체가 근우회, 1928년이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될 텐데 사실 이 텍스트가 근우회를 찍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도로 푸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단체 하면 무조건 그냥 근우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9회 고급 41번이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 배경입니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의 손에 산업권리 생활의 제1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 사람이 쓰는 물건은 조선 사람이, 즉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1923년이죠. 보기 볼게요. 1번 대일채무가 늘어나 대한제국의 재정적자. 웬 대한제국?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하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2번 일제의 국방헌금 강요로 민중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졌다.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3번 일본과 조선 사이 무역에서 관세 철폐 움직임이 나타났다. 맞습니다. 맞죠? 4번 일제가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해서 생필품이 부족해졌다. 이거는 1930년대 이후의 이름으로 이것도 틀립니다. 5번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해서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이거는 1910년대에 해당하므로 이것도 틀리겠네요. 관세가 철폐되자 이에 놀란 지주와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을 쓰자라는 물산장려회를 펼쳤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2번 학생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어요.